진짜 좋았어. 오. 정말 한 몇십 년 누구는 채찍이 다 내려가는 거. 네, 백현상 해수이랑 이렇게. 지금 좌측목이 부었고 오른쪽은 무릎. 무릎은 차 안에서 부닥칠 수 있었겠네요. 안에서 부닥쳤어요. 오른쪽 새끼발 거라고. 저희 느낌이 있어요. 새끼발 쪽으로. 그러다가 이쪽 발에서 저희들하고요. 지금은 왼쪽 발 거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어디 좌측 발이에요? 왼쪽 발. 양쪽 발. 내가 아마 오른쪽 발이가 여기서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. 태어났을 때 완전히 이게 치료가 안 되는 것 같아요. 병원에서 치료는 뭐 어떤 치료 받으셨어요? 그래서 뭐 치료하고 미리 치료하고 그거 다 안 했어요. 일단은 그때 봄이 가벼워서 그래서 이제 여기가 많이 이렇게 쳐졌는데 이게 좀 없어진 것 같아요. 저는 만지는 되게 이렇게 아팠는데 그게 이제 이게 없어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좀 인상이 좀 변한 것 같아요. 여기 그리고 이 등줄, 이 척추에서 이 엉치, 이 아래쪽하고 여기 있죠. 거기가 이렇게 늘붙하게 있었는데 걔가 이렇게 쫙 해서 쭉 이렇게 올라간 느낌이고요. 네. 그 등쪽이 일단은 편하네요. 그러니까 얘가 무거운 게 아니라 이 어깨 뒤쪽은 이렇게 편해지고 여기는 이렇게 편해지고 이 중에 한증 자유관인 거 그런 게 좀 그게 사라진 일단 발이 가볍고 발이 가볍고요. 네. 여기 목석도 여기 세골에서 여기 어깨 이 부분이요. 근데 지금 여기가 그냥 이렇게 가볍고 예. 네. 그런 게 이제 막 완전히 다 찌꺼기가 빠진 느낌. 네. 팔이 좀, 예, 팔이 좀 편하고요. 네. 일단 가볍고요. 어떻게, 예, 그러니까 편해요. 그렇죠. 나이는 여기가 진짜 좋아서. 정말 한 몇십 년 누군 채찍이 다 내려가는 거. 그리고 지금 제가 지금 의자실 앉았잖아요. 이렇게 하면 내가 허리가 뻐근하고 이게 안 서거든요. 네. 근데 지금 이렇게 했을 때 다른데 저는 무리가 없이 지금 이 자세가 되게 편하거든요. 근데 허리가 구부정해지거든요. 네, 싹 펴졌는데. 네, 근데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이게 예, 허리가 되니까 여기가 좀 달아서는 느낌. 그렇죠. 선배님 너무 고유관리 일을 너무 힘들게 했나 봐요. 그래가지고 너무 힘드시겠어요. 그 정도예요. 진짜 제가 착각이었거든요. 그냥 이 상태로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싶을 정도로. 네.